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1돌을 맞으며 제1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위해서 일본 돈으로 1억 9,830만 엔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도합 159차에 걸쳐 일본 돈으로 471억 2,335만 390엔에 달합니다. 백두산 천출 위인들께 에콰도르 델레그시에서 명예 시민 칭호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에콰도르 델레그시에서 명예 시민 칭호를 드렸습니다. 백두산 천출 위인들께 드리는 명예 시민 증서를 전달하는 의식이 4일 델레그시 정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의식에는 델레그시 정부 인사들과 군중들, 우리나라 대문화연락위원회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의식은 우리나라 애국가와 에콰도르 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됐습니다. 백두산 천출위인들께 드리는 명예시민 증서를 델레그시 시장 다리오 띠또 끼슈테가 우리나라 대문화연락위원회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태양절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새 즈음에서 그에게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위임에 의해서 헤르만 에르민 피라스 알바레스 구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13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박의춘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제15차 김일성과 축전장은 오보이 수령님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과 해외 동포들, 세계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구추종 세력들은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를 허물어 버리려고 휘누리대서 날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세 속에서도 하늘과 땅 바다 처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서 이렇게 활짝 핀 불멸의꽃 김일성화를 축전장에 내놓았습니다. 전세상에 펼쳐진 이 불멸의꽃 축전은 단순한 꽃 축전이 아닙니다.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어 우리 인민이 행복한 오늘과 내일이 담보되고 있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는 위인 칭송의 대축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那个心情很激动，没，没，头次见到这么多花，就走向走进花的海洋里头了，海洋里，这表明那个国家领袖那个很伟大吧，对那个金。 저는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흠모심을 가지고 전시에서 키운 재배한 우리 김일성화를 안고 이 축전장에 달려왔습니다. 달려고 보니까 이 긴장하고 복잡한 형세 속에서도 어쩌면 이런 꽃바다를 펼칠 수 있는가, 우리 조국과 인민들이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3차 사월의봄 인민예술축전이 연일 송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속에 1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사리원 닭공장, 수선청 종합식료공장, 성도원 요관, 28비날론윤학교업소 예술소속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합창과 군중무용 만경대의 노래, 장고병창 직동용의 승리방아, 대화시 졸세비인들과 우리 성도원 요관, 여성 덕창과 합창, 비날론 삼천리 등 다채로운 정목들을 통해서 출연자들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거상한 정신세계와 혁명적 낭만, 선군 조선의 복찬 숨결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용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만 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수령칭송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다고쳐 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상을 감명 깊게 펼쳐 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국제육상연맹 제26차 만경대상 마라손 경기대회 개막식이 14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곽범기 동지와 김용진 내각 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케니아, 나미비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리정무 체육상이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만경대상 마라손 경기대회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체육 교류를 강화하고 마라손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의 노래 조악이 울리는 속에 경기대회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이어 마라손 경기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을 출발한 600여 명의 남녀 마라손 선수들은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 평시에 연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전 구간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순위권에 입성한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경기대회 남자 1등은 에티오피아의 네가사 게테마 베켈라 선수, 2등은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르 마투비츠크 선수, 3등은 루안다의 무브예쿠레 진피에레 선수가 차지했으며 여자 1등은 우리나라의 김미경 선수, 2등은 우리나라의 김혜경 선수, 3등은 에티오피아의 비루 메세레토 맹기스투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주최사상 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4차 회의가 14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집행위원회 위원들인 국제 김일성상 리사회, 국제 김정일상 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아나수 주최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장, 오가미 갱이치 주최사상 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엘레 아사루 루비오 알다란 라틴아메리카 주최사상 연구소 서기장, 리 길송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이 참가했습니다. 일부 리사들이 방청으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최사상 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 회의 이후 주최사상 연구조직들이 이룩한 성과들이 총화되고 주최사상 국제연구소의 2013년도 사업계획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리사회 집행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벗어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최사상 신봉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화북지방에서 저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해산에서는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산 초당 14m, 사리원 3등, 황주, 운율 13m, 통천, 서흥, 령년 12m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방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없었으나 북부 내륙 지방에는 가운데층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9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4월 15일 월요일, 음력으로 3월 초요새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인 날씨나 오전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 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 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 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 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인 날씨나 오전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인 날씨나 오전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인 날씨나 오전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인 날씨나 오전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인 날씨나 오전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3도 내지 6도 더 높아져 날씨는 비교적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